이제 오늘 뭐 국민의힘과 그리고 정의당 원내 대표님을 찾아뵙고 당선 이후 이제 인사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또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현충원 방문 이후에 첫또 원내 대책 회의를 갖고 저희가 이제 본격 업무에 착수를 한날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제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가졌던 그 초심 되새기는 날이고 좀더또 우리만 의지가 있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또 정의당의 원내 지도부에 오늘 또 말씀도 좀 듣는 시간이 여러 면에서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4월 5일까지 있는 3월 국회부터 우리가 최소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숙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로서는 뭐 의지는 지금은 충만한 상태이고 그래서 좀더뭐 입법 심사건 관련된 협상이건 좀더 속도 있게 하자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솔직히 좀 염려되는 지점들이 있죠. 저쪽은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막 교체되는 상황인데다가 또 인수위원회로 많은 그이 동력이 쏠려 있고 그리고 또새 원내대표 선출 뭐 과정에 대해서 또 내부적인 논의가 한창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쪽은 그러한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상황 때문에 국회 여러 가지 협상이나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염려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뵙고 뭐 임기를 많이 남겨놓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주십사 이렇게 아주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미루지 말고 하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제는 그렇게 좀 설득하고 또 국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